저는 그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즈를 한 30년을 구독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 타임즈를 구독해서 30년을 이제 봐왔었는데, 최근 한 10년 전에 이 타임즈에서 그 진화론에 대해서 크게 세 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크게 다뤘다는 건 표지 기사를 다뤘어요. 진화론에 대해서. 그래서 93년 10월 15일에는 최초 생명체에 대해서 카바 스토리로 다뤘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표지 기사로 다뤘고, 또 인류의 장, 그러니까 진화하면 최초에 생긴 것, 중간의 과정, 그리고 종착역, 인류까지 이렇게 세 번의 이슈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사를 중심으로 오늘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최초의 생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시카고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1953년에. 그 당시에 이 대학원생이 대학원에 있어서 뭐를 실험을 했는가 하면, 유리관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관에다가 메탄가스, 암모니아가스, 수소가스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는 스파크를 갖다가 한 입주 동안 계속 가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소리 안에 아미노산이 거기서 검출이 됐어요. 그것이 소위 유명한 밀러의 실험입니다. 그 당시 이제 대학원생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이 스탠리 밀러고, 이것이 발표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충격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53년에 이게 발표되고 나서 딱 10년 됐을 때 미국에서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종교 활동을 못한다, 이렇게 개헌을 해버렸어요. 유리관에서 무슨 아미노산의 소량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하여튼 엄청난 생물이 나온 것처럼 비약을 하고 발상을 하고, 그래서 10년 만에 이 시험이 발표되고, 10년 만에 미국 헌법이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미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도를 하거나 또는 예배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밀러의 이론이 타임즈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폐기가 되어버렸어요.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우선 유리관 안에다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메탄가스, 암모니아가스, 수소가스를 집어넣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의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지구 대기권에 이런 가스가 있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갖다 집어넣느냐, 이거. 두 번째는, 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 아미노산을 가지고 또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모든 단백질은 다 유전자가 명령을 내려야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우리 생물체에 그런 단백질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엄지손가락이 있다. 그럼 이 엄지손가락에 예를 들어서 한 500가지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에 털이 있다. 털을 만드는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예? 손톱이 있다. 손톱을 만드는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여기 땀샘이 있다. 그럼 땀샘을 만드는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실핏줄이 있다. 그럼 실핏줄 만드는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뼈가 있다. 그럼 뼈를 만드는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 하나 안에 한 5-600가지의 서로 다른 단백질을, 아주 정확한 종류의 단백질을 정확한 위치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유전자가 너 이런 종류의 단백질은 이 위치에 이만큼 생겨. 옆에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이만큼 된 생겨. 이렇게 해야만 수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전자가 만들어진 후에 유전자가 명령을 내려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된다. 또 첫 생명체가 유기관에 안에서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체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식을 만들고 죽어야 된다. 만일 어떤 생명체가 생겨나서 자식을 못 만들고 죽었으면 그 생명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하고는 지금 오늘 현재 지구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생명체는 모두 첫 생명체가 태어나서 그것이 죽기 전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자식을 만들고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유기관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것 같고는 안 돼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유전자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 생명체는 유기관 안에서 죽기 전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자식을 만들어 놓고 죽어야만 그 생명체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시조가 이러한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명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자식을 어떻게 만드냐? 자식은 반드시 유전자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 자식이 자기하고 똑같죠. 그죠? 태어날 때 똑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자식이 10년, 20년, 50년 지난 다음에도 부모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된 미케니즘은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미케니즘은 유전자뿐이에요.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이 성립이 되려면 유전자가 있어야 돌연변이가 생기고 유전자가 있어야 변이된 것도 후대에 전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메탄 암모니아 수소를 집어넣는데 이런 걸 넣으면 안 되죠. 왜? 이런 가스가 지구상에 있은 적이 없다 이게. 또 넣어서 아미노산이 나와도 안 돼요. 왜? 유전자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유전자가 여기서 생겨서 이름이 아미노산을 만들어내야지 그냥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건 필요 없다 이게. 이렇게 해서 또 생명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죽기 전에 자식을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놈을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타임스의 내용을 한번 제가 카피를 해봤는데요. 이 This textbook picture of how life originated so familiar to college students just a generation ago is under serious attack.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한 세대 전,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모든 대학생들에게 그렇게도 널리 알려졌던 이 교과서적인 이 최초 생명, 이 설은 is under serious attack. 엄청난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네? New insights. 더 공부를 해볼수록 increasingly doubtful. 메탄가스나 아모니아 가스 같은 것들이 지구상의 대기에 있은 지게 없었다. 이게 doubtful을 의심하다거든요. 그래서 밀러의 그 famous experiment, 그 유명한 그 실험이 거기서 물론 그 프로테인의 그 요소들을 만들어내게 했어도 more and more researchers believe. 훨씬 더 많은 연구자들은 이제 뭘 믿어요? RNA arose before proteins did.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RNA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순서라고 믿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공식적으로 릴러이론이 죽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타임즈 기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1993년에 스페인의 바셀로나에서 생애 기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가 열렸어요. 학술대회는 전 세계의 생애 기원을 전공하는 그것만 전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들이 모여서 학술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거기서 난 결론입니다. 이것이 전부. 타임즈의 기자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밀러의 이론은 죽었어요. 밀러의 이론은 죽었으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이론이 나와야죠. 그러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 대체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대체로 4개 내지 5개의 설이 지금 축적을 벌이고 있어요. 하나는 해저의 화산, 바닷속에서 1000m, 2000m 깊은 곳에서 화산이 터져 나오는데 거기서 생기지 않았겠느냐. 이것도 이제 나온 지 몇 년 안 되는 굉장히 그 최신 그런 얘기죠. 근데 저것도 별로 그 왜 저런 학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 하면은 지구 대기권에서는 메탄 가스가 있은 적이 없다. 암모니아나 수소 가스가 있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가스가 어디 지구상에 있었겠느냐. 그걸 찾다 보니까 아 해저 화산이 터져나오면 화산이 터져나올 때 그 안에서 온갖 종류의 광물질이 뿜어나오니까 아 그 가운데서 수소가스나 메탄가스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이런 이론이 한번 내본 거예요. 그러나 저것도 추측일 뿐이에요. 그리고 타임즈에 이제 보시면 제가 여기 이런 책도 있고 나머지 교재도 있죠. 예, 그렇죠. 보시면 거기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오히려 지구 위에서 예, 해저 화산 쪽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그 근처나 그저 가지 화산 바로 근처에 가면 112도가 넘어가면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거는 그렇게 큰 호흡을 못 얻고 있어요. 또 하나 이거는 별똥별 같은 것이 대기권으로 다 들어오면서 그러면 밤하늘 우리가 보고 있으면 별똥별이 쭉 가져 두죠. 그 순간에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이론이에요. 근데 별똥별이 왜 그런 부착한 이론이 나왔어요? 그것도 역시 별똥별이 터져갈 때는 별똥별마다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돌멩이가 있으니까 어떤 바위는 탈 때 메탄가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그때 굉장히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았으니까 그때 윌러의 실험 같은 것이 거기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개의 별똥별이 지구에 떨어지는 데는 불과 3-4분이면 떨어지는데 그동안 언제 유전자를 만들고 언제 단백질 만들고 언제 자식을 만들고 언제 그 짓을 했어요. 어려운 얘기죠. 세 번째는 외계, 요 세계는 전부 지구 밖에서, 지구 밖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지구로 이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먼지에 실려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운석에 실려서 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저 출발지는 화성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은하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은하계 같은 데서 다른 은하계에서 지구로 올라온 말이죠.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우선 그 돌멩이를 타고 가는지 먼지를 타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빛이 와도 수많은 방향으로 오는데 다시 갔다 오는 데서 말이죠. 뭐 수억 년을 이제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오는 동안이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거기가 영하 뭐 300도 영하 400도 그럴 거예요. 걷다가 그 오는 동안에 혼자 왔을 거 아니에요. 뭘 타고 온 게 아니고 거기 공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얘기 다시 얘기하면 뭔가 우주에 날아다니는 엄청나게 많은 유해한 우주선을 쐬고 왔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우주선 타고 스페이스 나가서 이 우주선을 막아주는 옷을 안 입으면 죽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견디고 왔느냐,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엄청난 태양에서 나오는 우주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예? 만일 그런 우주선을 어떻게 해서 선도 극복을 하고 집에 도착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아,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험악한 환경도 이겨낸 생물체가 오늘날 와서 왜 이렇게 우주선에 약하고, 왜 이렇게 온도에 약하고, 그래? 그게 진화입니까? 그건 퇴보죠. 퇴보예요, 그죠? 지금 제일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데가 화성이어서, 화성에서 물을 찾는데, 생명체를 찾는데, 지금 그냥 호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게. 네? 그러니까 화성에서 생명체 기원을 찾아보겠다고 저렇게 돈을 들이고 수백 명의 과학자를 동원을 하고 엄청난 로켓을 쏘아올리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지구에는 아무리 눈치 봐도 생명체가 생겨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생겨났다는데 어떤 사람이 정신 나가가지고 그 많은 돈을 쓰고 화성에 가서 그걸 뒤집어 앉았어요. 예? 뭐, 목소리고 화성이고 물만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정신없이 써도 그 뭐 하는 게 있고. 예? 그래서 네. 하여튼, 이 모든 선들이 다 과학의 이름으로, 생애 기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과학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생애 기원에 관한 타인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생애 기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시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일하게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화성 또는 UFO예요. 뭐 다른 은하계에서 왔다 오면 우리도 사실 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뭐 가봤어야죠. 가볼 방법이 있어야죠. 그죠? 그죠? 예? 뭐 어디 저기 엄청나게 먼 데에서 지구하고 똑같은 데서 생겨서 왔다는데 뭐 그거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게 프루브할 수 없는 거, 데이터를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것이 타임지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인류의 조상, 진화의 종착역이죠. 그부터 말씀을 좀 드리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람과 원숭이의 가대생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상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건 없어요. 네? 이거 보면 뭐 꾸적하고 뭐 원숭이는 여기서 나무에서 발가락으로 나무에 매달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은 발가락으로 뭘 못 잡죠. 원숭이는 발가락으로 뭘 차요. 그죠?
등에는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꾹정하고 말죠. 이런 그림의 스노우트리를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이 우리가 인류의 조상하면 여러 가지 서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것이 네안델탈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온 네안델탈인이에요. 약 한 130년 전에 불란서의 그 동굴에서 네안델탈인의 뼈가 수백 개가 나왔어요. 수백 명이 거기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불란서 과학자 무울이라고 하는 과학자에게 이걸 좀 조사해봐라. 이게 혹시 인류와 원숭이 사이의 연결고리가 아니냐 그걸 조사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그걸 조사하고 나서 발표를 했어요. 이 네안델탈인은 등이 꾹정했다. 앞으로 턱이 튀어나왔다. 발로도 이렇게 뭘 잡을 수 있다. 또 지능이 매우 낮았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어요.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네안데탈인을 좀 더 잘 연계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 뼈를 그 불란서 과학자 부울이 연구했던 똑같은 뼈를 영국하고 미국 공동연구팀에게 똑같은 뼈를 주고 다시 좀 더 깊게 확실하게 연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세요? 네안데탈인의 등이 꾹정했던 것은 그 사람만 신경통에 걸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트라이터스 신경통 때문에 그 놈만 이렇게 꾹었지 나머지는 다 똑똑 등이 꾹었다는 얘기. 또 턱이 앞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 발로 물건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거 거짓말했다. 지능이 낮았다고 했는데 이건 진짜 거짓말이라고 해요. 왜? 네안데탈인의 두개골은 우리 두개골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황해서 그거를 고의로 그 부분을 보고서에서 빼버렸어요. 아시겠죠? 예? 예. 이런 걸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예요? CNN 뉴스. 1997년 12월 17일.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CNN 야후로 들어가서 CNN 들어가서 이 날짜 검색을 해보면 이 뉴스를 그냥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뉴스는 뭐, 데로우라고 하는 기자가 런던에서 런던 말을 보고한 건데 네안데탈인에 대한 보도예요. 좀 굵게 쓴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cientists believe that Neanderthal man was ancestor of human beings.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네안데탈인이 human being 우리 인류의 ancestor, 쉽게 조상이라고 믿어왔다 이게. 그죠? 네. But new DNA tests, 새로 DNA 테스트 해보니까 finally proven that they were not our forebearers. 네안데탈인은 우리의 조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그분 교과서에서 이걸 지워버려야죠. 그죠? 이게 보도된 지가 언제입니까? 97년입니까? 그 오늘 2000년이 되면 만 4년 지났으면 교과서에서 가시지 말아야죠. 근데 안 되고 있거든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4, 5년 전이면 그때 CNN에서 뭐 해서 뭐 네안데탈인은 이거 가짜랍니다. 하면은 뭐 우리도 조선일보에 좀 내면 어때요? KBS TV에 좀 내면 어때요? 하다못해 과학동화나 인자도 좀 내면 어때요? 그죠? 아무도 안 되거든요. 네? 미국의 언론에는 안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걸 얘기하고 다닙니까? 밀러 때는 말이죠. 그렇게도 신속하게 보도를 하더니만 이제는 보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좀 그런 걸 좀 더 깊게 좀 비교를 해볼까요? 아까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시카고 대학의 대학원 학생이었어요. 발표할 때. 그죠? 지금 이런 건 발표를 하는 주체가 교수들이에요. 전부 하버드, MIT 교수들이에요. 그죠? 또 아까 밀러 실험이나 밀러 지상, 네안데르탈 이런 그런 거는 발표할 때 하나의 추측, 검증이 아직 안 된 검증 전 단계의 가설 상태에서 발표를 한 거였어요. 그죠? 지금 네안데르탈인 이런 건 DNA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가설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학생이 검증도 안 된 가설을 발표했을 때는 엄청나게 떠들고 10년 만에 헌법까지 개정을 하고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지금은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완전히 과학적인 검증 단계를 거쳐서 이거 틀렸다 하고 확인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10년이 지나 단도 보도도 안 해주고 모든 사람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뭐 UFO나 이런 거는 기사가 안 나오냐? 그런 거는 엄청 많이 나와. 엄청나게 신문에 그거 보고를 하죠. 예? 근데 아무도 밀러이론은 거짓말이었더라. 네안데르탈인은 거짓말이더라. 아무도 그걸 보도를 안 해줘.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방식 또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할 때는 이때의 사람들의 반응과 이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대칭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분들은 뭐 밀러 이론이 없어지고 네안데르탈 이런 게 없어지면은 뭐 진화론이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간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있느냐? 진화론이 나쁘시오. 아, 그럴 리가 있느냐? 화성이나 뭐 은하계에서 진화해서 온 게 밝혀질 것이다. 예? 그죠? 이런 것이 뭐예요? 증거는 없어? 하여튼 믿겠다는 거예요. 그죠? 진화론이 증거는 없는데 믿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믿으면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인류의 조상하면 네안데르탈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 7, 8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바인, 뭐 죽이는데 그 모든 거 하나 지금 엉터리로 거짓말을 다 밝혀졌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영국에서 1912년에 발견된 필스다운에 아주 그 이거는 왜 유명한 거 하면 이 두개골이 있는데 말이죠. 이 두개골은 사람 때문이에요. 이빨을 보니까 이 턱은 원숭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 예, 드디어 이 발견했구나. 근데 이게 1910년에 나와서 아 그러면 그렇지 이게 인재조사해라 저것도 말이죠 1960년대가 70년대 들어와서 저게 가짜라는게 밝혀졌어요. 그런거 하면 이걸 좀더 정성들여서 연구를 해볼기라고 새로운 최첨단 기술 가지고 엑셀 찍어보고 하니까 뭐가 나오는거 하면 이게 말이죠 사람의 두개골에다 원숭이 턱을 억지로 갖다 끼워놓고 과학열을 바르고 줄칼로 밀고 페인트 치라고 한게 엑스레이 같은 게다 나오죠. 그죠? 하나. 네? 하나. 그리고
2016년 타임지 2016년 6월 3일에 보면은 페이지 12 쪽에 보면은 이 짓을 누가 했는지까지 이제 알아냈어요. 그 사람이 힌터였어요. 힌터에서 그 사람이 그 이걸 사람 이빨을 빼내고 원숭이 이빨을 집어 줄칼로 갈고 뭐 아이를 치라고 그런 거예요. 이 기사가 필사가 된게 92년에 1912년에 발견됐는데 지난주에 그 아르헨티파 아르헨타에게 힌턴이라는 사람이 그 짓을 한걸 알아냈다고 해요. 증거가 있냐? 있죠. 왜? 이 bones found in the trunk. 아, 힌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트렁 네? 가방에서 뼈들이 나왔는데 이 뼈들 갖다가 이제 현대 과학기술과 테스트해보니까 이 필사만 똑같은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엄청 유명해서 잘 산다고 했죠. 그 자손들은 지금 엄청 이제 수치 속에 그죠? 그래서 뭐 네안데탈인이 하고 필사하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인류지성이란 거는 이게 이제 94년 3월 4일 막 타임지에 실렸던 인류의 조상에 대한 기사의 맨 마지막 센텐스예요. 맨 마지막 센텐스 일부로 뭐라고 되는 거 하면 The only certainty in this data poor imagination rich field is that there are plenty of surprises left to come. 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파란색 쓴 걸 한번 보세요. 이 분야는 data poor imagination rich field. This field, 이 field는 데이터 포 뭘 증빙해주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해주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고 뭐만 가득 차있다고요? Imagination Rich.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아니죠. 만화 같은 겁니다. Imagination Rich. 엄청난 모독이죠. 엄청난 모욕이에요. 저게 20세기 후반에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과학인 척하는 그 분야에 대한 결론이에요. 저게 타임스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제 생각인데요. 타임스 얘기가 아니고 우선 지구에서 만약 첫 생명이 생겼다면 우리가 화성이나 은하계에 엄청난 돈을 쓰고 나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보셨다시피 인류의 조상 뭐 이런 것을 데이터는 하나도 없고 이매지네이션 네? 상상으로만 가득 찬 그런 분야라고 마지막 결론을 딱 타임지에서 내릴 것 같으면은 그건 결국은 뭐예요? 진리, 인류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은 몽상가라고 하면 몽상가 그죠? 네?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저 교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교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타임스에 이런 것이 표지 기사를 딱 나가고 나면 그 사람 말이죠. 아니 그 사람 가족이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아빠 타임스에 보니까 아빠가 하는 연구가 과학이 아니네. 네? 순상상 네? 데이터도 하나도 없이 아빠 해야 되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예? 그 교수한테 학생이 가겠어요? 저 교수는 과학하는 게 아니고 상상만 하는 사람이래. 그럼 누가 가겠어요? 그 교수 연구비가 생기겠어요? 강연을 해달라고 누가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교수가, 과거를 하라고 해서 학교에 교수 뽑아줬더니 10년, 20년에도 데이터, 과학자는 과학으로서의 준비하는 데이터를 내놔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없고 맨 상상만 하면 그 사람 잘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일 그 진화론을 인류의 조상 이런 걸 연구하는 위치에 가보세요.
잘 써도 엄청난 손해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타임지에 반박하고 항의해야 돼요. 왜? 타임지는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보는 가장 많이 팔리는 그리고 가장 권위가 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대학 도서관 가도 타임지는 5년, 10년, 20년치가 다 있어요. 가서 보세요. 보면은 그 주 이후에 다음 주, 다음 다음 주에 독자란에 항의하는 글이 있는 것 같고 뭐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도 가서 확인해봤는데 항의하는 글이 없어요. 항의하는 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이걸 보도를 안 해주지만 하여튼 타임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생명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인류에 대해서 봤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타임지에서 이제 그 화성에 대해서 한번 특집이 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표지기사를 난 적이 있어요. 여기 화석충들이 많이 나오는데 화석충 중에서 가장 유명한 층이 지층 중에서 가장 유명한 층이 캄브리안 층이라고 해요. 왠가하면 이 캄브리안 층에는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화석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캄브리안 층이라고 해요. 두께가 수킬로가 되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생물들의 화석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것도 뭐 타임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서 그냥 이미를 하나 따가 본 건데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Early Cambrian. Cambrian에서는 Early Cambrian. Early Cambrian은 저 밑바닥이죠, 그죠? 제일 밑에. 쌓아 올라오니까. 보면은, within no more than 10 million years. 밀년이 100만이니까 10 million years면 천만 년이죠, 그죠? 네? 천만 년도 안 되는 동안에 within the span of no more than 10 million years. 천만 년도 안 되는 동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Creatures. 생물체들이 생긴 거예요. 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물체들이? 어떤 거는 티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건 텐타클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건 클로어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건 조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suddenness of aberrations. 갑자기 출현한다, 이게. 네? In a burst of creativity. 이 creativity, 창조물이 burst. 팍! 터져나오는 거예요. 한 개가 나오다, 두 개가 나오다, 열 개가 나오다, 세 개가 나오다가 이게 아니에요. 예? 그 지층에 들어가고 그냥 온갖 창조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Nature appears to have sketched out. Whole animal kingdom. 아, 자연이 말이죠. Sketch out. Whole animal kingdom. 온갖 종류의 동물을 한꺼번에 스케치 out 한 것 같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this explosion. 이 생물체의 폭발적으로 나오는 이 생물체를 바이올로지스트들은 뭐라고 그런 거 하면 describe by scientists as biology's big bang. 생물학자들 이것을 big bang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캄브리안 층이라고 하는 지층에 들어가서 하기 시작하면 뭐 온갖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big bang이라고 big bang 생물학에서 big bang이라고 불러요. 이게 현재고 나 보면은 캄브리안 층이 있어요. 빅뱅이. 이 밑은 뭐냐? 이제 저희가 문제죠. 저희가 문제예요. 이 캄브리안이는요, 수 킬로미터에 걸친 화석층이고요. 여기는 거의 모든 종이 한꺼번에 다 나와요. 척추동물을 제외한 모든 종이 다 나와요. 뭐 하느님도 한꺼번에 다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식물 만들고 동물. 이 캄브리아기는요, 영국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저건 최근에 발견된 게 아니고, 다윈 시대에도 이미 알려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화론을 내니까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캄브리아기는 어떻게 된 거냐? 왜? 진화론을 얘기할 것 같으면 뭐 만종이 있다가 천종이 있다가 백종이 있다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영국에 있는 캄브리안 층 수킬로미터 되는 걸 아무리 해봐도 위에도 만종, 밑에도 만종, 다 만종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된 거냐? 나이 뭐라고 대할게요? 아, 그거 밑에로 더 바꿔세요. 그럼 이제 만종이 나오다가 천종이 나오다가 부종이 나오다가 한종이 나올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때 타임지는 왜 저게 저때 나오는 거 하면 다윈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130년 동안을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저 1995년에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지막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130년간 타고 더 이상 이제 바꿀 데는 없어요. 확인 결과 다윈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한번 볼까요? Evolutionary Theorist 이 진화론자 Beginning with Charles Darwin 다윈으로부터 시작되는 진화론자들은 사람들은 Try to argue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어요. 뭐라고? That the appearance of multicell 아, 캄브리안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 응? merely seems 그렇게 갑자기 나오는 것을 보이는 것일 뿐이다. 예? 그러나 이 층은 is preceded by lengthy period of evolution. 그러니까 precede라는 것은 그 앞서서 뭐가 있다 그렇더라네. 뭐가 있다는 게 캄브리안 층 밑으로는 lengthy period of evolution 엄청나게 긴 진화의 것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but this explanation, 그 설명은 now seems increasingly unsatisfactory. 그 뭐, 이젠 도저히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뭐, 87년부터 discoveries of 뭐 그린랜드, 차이나, 사이베리아, 나미비아 이런 전부 이제 봐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0년간을 다윈 이후로 봐봤어요. 95년에 드디어 지구상의 모든 걸 다 봐봤어요. 결론 하나, 지구상의 모든 지역의 지오로지컬 클럽 다시 얘기하면 지질학적인 시계는 똑같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호주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뭐 여기선 캄브리안 층이 위에 있고 이제 밑에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하면은 예? 지구의 역사가 동일하게 진행된 거예요. 시베리아 뭐 아프리카 뭐 호주 그 말이죠. 남미고 예? 또 하나 캄브리안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캄브리안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맨 밑에 천만 년도 안 되는 두께에서 모든 종이 다 나와요. 그래서 만일 진화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은 천만 년 내에 다 진화를 했어야 했다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캄브리안 층 밑으로는 뭐가 있냐? 캄브리안 층 밑으로는 생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만종 나오다가 천종 나오다가 백종 나오다가 이게 아니에요. 모든 종이 다 나오다가 그 밑에서 갑자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밑에는 그 뭐가 나오느냐? 다음제에 의하면 그 밑에는 생물이 살 수 없었던 엄청나게 그 비치료적인 환경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와 히말라야와 인도가 막 멀어져가면서 가운데 바다가 생기고 히말라야 산맥이 올라가고 이쪽으로 럭키 산맥이 생기고 이쪽으로
지역으로 아프리카가 생기고 그래서 오대륙과 양대양이 형성되면서 엄청난 용암과 지진과 그 시기에는 생물이 있어도 다 죽었을 법한 그러한 대륙과 바다가 형성됐던 시기라고 해요. 저처럼 성경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거부감이 없어요. 육지가 생겨라, 바다가 생겨라. 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생물이 하나씩 생긴 거예요. 이건 가설이 아니에요. 가설이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단지에 보면 에볼루션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슈퍼소닉 스피드 에볼루션이라고 해요. 소닉한 건 뭐예요? 음파를 소닉이라고 해요. 소니 라디오, 소니 TV, 음파를 소닉이라고 해요. 슈퍼소닉하면 소리보다도 슈퍼,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음파죠, 그죠? 초음속. 진화는 진화인데 초음속으로 진행되는 진화다. 왜 그러냐? 이게 현재고 이게 캄브리아라고 하면 캄브리아계에 많은 생물체가 나오지만 그것도 보면은 맨 밑에 바닥에 천만 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척추 동물을 제외한 모든 생물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캄브리아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고요. 생물 흔적이 하나도 없고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천만 년도 뭐 진화가 몇십억 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 년 내 모든 종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의 소요, 만약 진화했다면 진화의 소요된 시간은 천만 년이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제가 이 책을 한 권을 놓고 갈 테니까 카피해서 보세요. 여기 보면 그 타임즈의 모든 원문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보고를 한 사람들은 MIT와 하버드의 아주 굴지의 학자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심지어 하버드 MIT 대학교의 생물학과 교수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대화까지도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물과 교수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 여러분들, 우리가 화석을 무슨 뭐 여러 가지 방사선 이런 기법과 테스트 해보니까 진화에 사용된 시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천만 년으로 나오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 생물학자들이 할 말을 잃고, 네? 그 썩소를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린이. G-R-I-N. 네? 아주 썩소를 지었다. 아주 당황했어. 아주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정설로 나와 있어요. 이게 정설로. 기자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MIT와 하버드의 과학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이게 정설로 유지되어 있어요. 정설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캄브리안 익스플로전. 캄브리안에서 모든 생물체가 폭발적으로 나온 것. 이것이 has caused experts to wonder. 그 전문가로 하여금 wonder, 고개를 향동하게 만들겠다. If twin Darwinian, 이건 다윈의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다윈 학설의 두 개의 기둥은 하나는 variation, 돌연변이, 네? vary, 네? 돌연변이와 natural selection, 뭐, 자유롭게 변이가 일어나서 거기서 nature, 자연의 select, 더 잘 적응하는 놈이 택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 예? 네? 그래서 뭐, 이 두 개의 축인데, 이것이 이제 에디터인 것 같지 않다, 이게. 여기 보면, but there also seems to be non-Darwinian kind of evolution.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나, there also seems to be
다윈하고는 종류가 다른 진화가 있는 것 같다. 그죠? That functions, 그 진화는 over extremely short time period, 엄청나게 빠른 시간 동안에 진화를 지우는 그러한 진화가 있는 것 같다. 네? And that's where all the action is. 아, 그리고 그 진화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다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 그죠?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이 부분은 캄브리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체 익스플로전, 폭발적으로 생명체가 나오는데, 이게 나오니까 이제 그 다윈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지네틱 베리에이션,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건 살아남고, 적응 못하면 죽고, 이런 거는 너무 늦게, 아닌 것 같다. 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천만 년 동안에 수천만 종류가 나오냐, 이게. 천만 년 동안 수천만 종류가 어떻게 나와, 저런 식으로. 못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there also seems to be non-Darwinian kind of evolution. 다윈이 제안한 방법과 다른 식으로 진화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이 진화 방법은 어떻게 진화한다고요? That functions over extremely short time period. 엄청나게 빨리 진화를 하게 하는 진화가 있는 것 같다. 네? And that's where all the action is. 바로 그 진화야말로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것 같다. 뭐 제가 뭐 타인지가 창조론을 뭐 주장한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죠? 다윈의 진화론이 확실하게 폐기됐다는 건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떤 진화론을 주장한 거냐? 다윈의 진화론보다도 수천 수만 수억 배가 빠른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슈퍼소닉 초음속 스피드의 그 진화론. 그게 어떤 진화론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윈의 진화론은 안 해. 그거야말로 이 모든 화석을 해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진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제가 세계의 창조, 최초의 생명체를 말씀드렸고,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화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이 보도는 무슨 타임즈의 아마추어 기자가 꾸며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여기서 나오는 인용한 글은 전부 학자들의 발표예요. 타임즈 98년에 보면은 미국 고등학교와 기독교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이것도 보도인데요. 50년 전에 밀러가 발표를 했죠. 60년 만에 헌법을 바꿔요. 헌법을. 그래서 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95년. 근데 95년이 되니까 공립학교에서 4분의 1이 기독교 서클을 부활을 시켰대요. 이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95년서부터 헌법을 다시 옛날식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운동이 활발한데요. 이 헌법을 학교에서 진화를 못 가르치게 헌법을 바꾼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뭐 있어요? 그, 하여튼, 그 사람 주변에 한 25명 정도가 아주 이상하게 계속 죽는 그런 가문이 있어요. 무슨 구약시대 무슨, 그, 아들까지 죽었죠, 그죠? 그죠? 그리고 99년에는 캔서스주에서 진화론의 일체 시험을 못 낸다. 가르쳐도 안 된다.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가설이라고 꼭 얘기를 해라. 이걸 뭐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사실로서 봐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진화를 가설인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려면 창조도 가설이니까 거기서 가르쳐라. 이런 저 법적인 미국은 말이죠. 교육을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우리 주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하죠, 시행을.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타임즈 기자예요. 96년에 슈프림 코트 대법원이죠. issued banning prayer in public schools. 공립학교에서 prayer, 기도를 금지, ban은 금지하다는 뜻이죠. 금지시키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켰어요. 63년이면 밀러 대학원생이 말이죠. 네? 유리컵에서 안녀사 나왔다고 외치고 10년 만에 이 엄청난 일을 해치웠어요. 프레어 클럽. 네? 이 클럽's explosive spread. 아, 이 프레어 클럽이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말이죠. 조금만 좀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제 생각인데,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공립 고등학교 아닙니까? 공립 중학교. 공립 학교는 예산을 정부에서 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국가의 헌법에서 금지하는 프레어 클럽을 학교에서 하면은 그 학교는 예산을 못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학교 선생들이 공급을 못 받죠. 그죠? 근데 학교 내 예배를 어떻게 소문난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알려지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미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립학교의 4분의 1이 10년 전에 예배와 기도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미국 사람들은 그 중법 정신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예? 헌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딴 데도 아니고 공립학교에서 4분의 1씩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야 돼요. 그렇죠? 사립학교는 훨씬 더 자유롭게 얘기하겠죠. 타임즈에는 말이죠. 표지 기사를 나갈 때마다 그 표지 기사에 대한 편지 후기가 실려요. 그건 뭐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동아의 표지사를 나갔으면 그 표지 기사에 대한 편지, 아 이걸 어떻게 기사화했다 하는 글이 실린다고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4년 March 14 때 이 편지 후기를 써요. 이게 보면 네안데르탈인이고 이게 그 기자예요. 그래서 Aureus 독자들에게 이 글을 누가 써가면 Executive Vice President. President는 사장이고 타임즈 사장이고 Vice President는 부사장이죠. 부사장 중에서 Executive Vice President 하면 가장 최고 권위가 있는 사장은 뭐 밖으로 돈 세우러 다니고 정책을 다니는 사람이고 진짜 기사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글을 쓴 걸 한번 볼까요? 이 저 네안데르탈인은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취재를 했던 기자의 이름이 알렉산더. 이분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는 In the years before he got into journalism, 저널리즘에 들어오기 전에 알렉산더는 taught science at two high schools in Tennessee. 테네시에서 두 고등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사이언스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죠? He told his students about early man, origins of life, and dinosaurs. 그러니까 told his students, 학생들에게 early man, 유언인, origins of life, 생애 기원, 그리고 dinosaur, 공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And just about everything I taught them was wrong.
내가 그때 테네시 고등학교에서 가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던 거의 대부분이 전부 틀렸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has no reason to fear 철학이군. 난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every other science teacher in the United States was obeying the same fear. 자기만 엉터리를 가르친 게 아니고 미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것도 전부 엉터리였다. 뭐 미국에서 뭐 1990년대에 가르치던 것이 엉터리인데 여러분들이 1960년대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이 굳이 맞는 거라고 우기실 필요는 없는 거지. 문제는 이런 글을 한 번도 국내에 안 씌워준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중국에서 오죽하면 이 창조과학회가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네안데탈인 이런 거 전부 지워버리려고 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여기 보시면 91년 6월 13일에 캔자스 그 얘기가 나와있죠. 아까 그걸 볼까요? 아, 여기 보시겠습니다. 캔자스의 교육위원회는 진화론을 시험에 내서는 안 된다. 그 캔자스 주의 그 변호사가 주의 소환을 벌여서 진화론은 검증된, 검증이 안 된 그런 한낱 추측,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만 가르쳐야 돼. 그걸 사실로 입증된 것처럼 가르쳐서는 안 된다. 네? 이거 어겨서 가르치면 캔사스에는, 캔사스 주에서는 그 선생은 형무소갑니다. 그죠? 검증이 안 된 진화론을 가설로서라도 굳이 가르치겠다면 창조론도 함께 가르칠 수 있다. 이게 거기 판결이에요. 이 캔사스에서 원래는 이 진화론을 가설이 아니고 정설로 가르치겠다는 제안이 올라왔었어요, 저때. 네? 가설이 아니고 가설, 꼬리표 떼버리고, 네? 네, 저게 아주 입증이 된 것처럼 가르치겠다. 이런, 제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주부, 이분은 이제 하우스 와이프의 와이프, 세티 존슨이라는 분이 분계에서 팀을 짰어요. 그 팀을 짜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어요. 뭐냐? 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하는데 그 과학 수업의 목적은 오직 과학 시간에는 과학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학이 뭐냐? 과학은 엄격한 관찰, 실험, 논증을 통해서 그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어야 되는데 진화론은 이 규범에 맞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아직 과학이란 이름을 붙이기에 미흡함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99년에 주교육위원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입법이 지금 이미 네브라스카나 다른 주에서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 타임즈 결론을 내죠. 세 번의 특집이 났어요. 표지기사, 생애기원과 인류의 조상과 화석에 대해서. 생애기원. 생애기원에 대해서는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널리 오랫동안 흥미하던 그런 밀러의 설인데 이것이 완전히 폐기되버렸어요. 언론에 의해서, 기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자들 스스로의 손으로 폐기되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체할 수 있는 정서는 아직 나온 것이 없어요. 그죠? 이걸 대체하는 정서를 찾기 위해서 가장 지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분야가 어디예요? 화성이죠. 그죠? 근데 아직 목을 못 찾았어요. 두 번째, 인류의 조상. 인류의 조상은 타임스가 한마디로 그 데이터는 하나도 없고 이미지네이션으로 꽉 차있는 분야다. 이렇게 아주 꼭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0년 동안 찾았는데 사람과 원숭이를 이어줄 만한 링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석. 화석은 다윈이 뭐 캄브리안 층 밑을 계속 파보면 뭐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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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메바 하나 나올 거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이제는 캄브리안 길을 파보고 그 밑에도 다 파봤다 이래. 네? 근데 전 지구상으로 다 똑같은 발전 단지를 거쳤고 시베리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딜 파봐도 캄브리안지 빽빽하게 생물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도 안 나온다. 끝. 더 이상 파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와서도 국선의 목사님한테 들어보고 다 이제도 난 얘기. 최근에 뭐 게놈 프로젝트 하는데 인간의 이전 정보인 게놈을 해석하는 프로젝트가 지난 13년 동안에 60여 명의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의 주도적인 두 개의 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인데 여기에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여기 소장으로 계세요. 이분이 원래 게놈 프로젝트 하게 되는 무신론자였대요. 근데 인간의 유전자를 보고 보다 보니까 아 이분이 이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죠? 이분의 고백이 아주 멋있어요. 내가 연구하는 이 과학적 지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창조과학에서 나오는 발간들은 거기서 발췌를 한 건데 원래 소스는 Jews and Christian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온 건데 20세기 동안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이분들의 종교를 분포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노벨상 탄 사람 중에 63%가 개신교고 유대교가 22%, 캐슬릭이 11%, 동방정교가 해서 도합 한 98% 이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야 21세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은 비과학적이야, 어떤 비합리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탄 사람이지 않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있지만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나라 가장 위대한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물리학과의 그 임기순이고 그 전에 가장 권위 있는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화학과의 김명수 교수인데 그 두 사람들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신자. 임기순 교수 같은 사람은 지금 버클리하고 뭐 차세대 컴퓨터 소자 이런 거 만드는 연구하죠. 근데 그분이 청와대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아주 인터뷰에 그런 말이 됐어요. 그죠? 과학 때문에 자기가 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좀 더 과학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아마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순종하는 과학은 지난 수세기 동안에 엄청난 발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과학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생의 기원이 화석 연구나 지질학이나 인류지사의 그 어느 분야도 1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한 인치도 진전을 한 게 없다고요. 과학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얼마나 진보를 했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니 진전이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한 치도 진전이 없죠?
좀 이건 좀 엉뚱한 얘기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시간에서 가끔 역사책을 읽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책은 싫어요.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교보문 가서 어른들이 읽기 좋은 역사책을 주시오 하면은 여러분들 가서 그러면 아마 이 책을 줄 겁니다. 제가 이 출판사 무슨 계약이 있는 건 아닌데, 가장 읽기 쉽게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주위에 열등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화론자들은 열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떻게 돼요? 그 도태돼야 되죠, 그 사람은. 그죠? 예? 도태돼야 돼요, 그죠? 적자 생존. 예? 열등한 친구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단이 우수한 집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주위에 옆에 열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면 더 사랑해줘야 돼요. 그죠? 사마리아, 강도. 강도한테 당한 사람, 고아, 과부, 뭐, 지체 부작용한 사람, 예? 서로 돌봐줘.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하고 기독교하고 이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게 달라요. 그죠? 우리가 여기 더블 코트 한 것은 전부 이야기 세계사에서 있는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야기 세계사는 말이죠. 어떤 한두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저거는 전 세계 유명한 역사학자들의 글을 전부 편찬해서 한 거고, 이걸 감수한 사람 중에는 서울대학교의 역사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어느 구석에서 주류가 아닌 역사 이런 게 쓴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주류에 속하는 믿을 만한 그런 역사책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서구인들은 다윈에서를 빌려서 제국주의, 인종차별, 민족주의, 궁극주의를 하는 양심의 가치복지를 시행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우수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착지하고 말살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진화론이 나온 다음에 전복민족을 자처하는 민족이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예요? 열등한 사람이 있고 우월한 사람이 있으면 열등한 사람은 도태돼서 없어져야 되고, 우월한 사람은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게, 노예, 당연하죠. 노예 해야 돼요. 그러다가, 죽어라 하고 없어져야 돼요. 예? 아시아인?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아이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죽어야죠. 그건 죽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진화론이 나오면 갑자기 유럽 대륙에 민족주의가 불이 붙기 시작해버려요. 민족주의 뭐냐? 소독, 독일 사람들은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갑자기 브람스가 어떻고, 괴테가 어떻고, 이걸 막 신격화하기 시작했어요. 예?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들 질세다, 셰익스피어가 어떻고, 막 이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당군상이 어떻고 말이죠, 그죠? 그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 유럽 대학에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냥 너는 러시아 민족이고 나는 독일이고 이 사람은 블란서건 그냥 같이 살고 말이죠. 예? 영국하고 블란서 간에 그냥 며느리 사위 해가면서 같이 사돈 냈고 그러고 잘 살았죠. 근데 진화론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게르만 민족은 어쩌고, 슬라브 민족은 어쩌고, 아시아는 어쩌고, 이게 이제 유태민족은 어떻고,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들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우리 애가 조금 어눌하고 좀 조금 팔팔이처럼 놀면 그럴수록 감싸줘야죠, 그죠? 요새는 그 왕따예요. 그 도태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역사책을 볼 것 같으면 서구인들은 다윈에서를 빌려서 제국주의, 인종차별, 민족주의, 그리고
열등한 인종을 착취하고 말살시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유대에게 기독교와 신화라는 두 개의 상극에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진화론자들은 인류를 열등인종, 우월한 인종, 갈르고 민족과 민족이 속대시하게 만들고 민족입니다. 휴머니즘 차려서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이 저기 역사의 심판이에요, 지금. 사회적 진화론자들은 이 진화론이 과학이 시작돼서 사회를 넘어가서 사회적 진화론자라고 부른대요. 이것을 변형해서 영토확장, 군비중대, 민족간 불신 해서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길을 예배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야기 세계사의 336페이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는 히틀러가 유태인들 인전 선수한 것도 그 기본 아이디어는 여기서 썼다는 거예요. 네? 열등한 민족은 없어져야 해요. 뭐 여기도 뭐 한없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하나만 더 하죠. 이때 1846년에 아일랜드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100만 명의 인구를 잃었어요. 그래서 영국, 아일랜드가 영국에게 먹을 거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영국은 야, 열등한 민족은 없어져야지 먹을 걸 달라고 무슨 얘기냐. 능력 없으면 죽어라. 예? 네? 자유방임주의라고 합니다. 이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지키면서 아일랜드인들이 100만 명이 굶어 죽어간 것을 그저 보고만 있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 이후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게 대한 증오를 되새기게 되었다. 방크로트. 저게 역사책에서 나오네요. 저거의 증오는 지금도 아일랜드 나오시면 계속 총 쏘고 이러고 있어요. 150년이 지났지만. 저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역사의 심판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애, 이, 타임즈에서 주로 갖고 왔고, 여기 보시면, www.kacior.kr, 이건 뭐, 창조과학 홈페이지죠. 여기 이제 보시면 되고, 시간이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기에, 제가 한 몇 가지, 한 15분, 20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썼던 재밌는 거니까요. 인조해 하세요. 여러분들 허블 마운딩이 뭔지 아세요? 그래. 네.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마운딩으로 별을 찍는데 여기서 찍으면은 이 구름도 있고 공기도 있고 해서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망원경을 깨끗하게 찍으려면은 망원경을 들고 대기권을 벗어나야 돼요. 그죠? 그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낸 사람이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야, 망원경을 또 대기로 나가면 어떠냐 해서 지금 스페이스 셔틀, 네? 우주 왕성에다 싣고 나가서 찍고 있어요. 그 망원경 우리가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그래요. 허블.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망원경 텔레스코프라고 하니까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에서 HST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후 인터넷에 들어가서 HST 치면은 여기 보면 HST라고 써있어요. HST 그러면 1996년 1월 15일에 찍은 허블이 찍은 밤하늘이에요. 근데 여기 밤하늘에 별들을 찍었는데 보시면 좀 이상해요. 별이 다 타원형이에요. 찌그러졌죠? 그죠? 아주 별이 조그매지면은 그거는 이제 원처럼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커다란 별들은 전부 타원이에요. 그죠? 이게 왜 이러냐?
이게 말이죠. 알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 멀리서 한 개의 태양이 불타고 있으면 보이겠지만 그게 좀 더 멀리면 안 보이다가 엄청 멀리 있으면 지구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지구에 들어오느냐? 저기에 태양이 하나가 있지 않고 태양이 천억 개가 있으면은 그러면 천억 개가 모아서 내는 빛은 우리 눈에 오죠. 그리고 은하라고 해요, 은하. 그죠? 지구에서 보이는 별은 거의 대부분이 은하예요. 우리 밤에 눈에는 이 별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가서는 전부 이렇게 은하예요, 은하.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그 일부만 보여드렸지만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이걸 꺼내서 보시면은, 뺑 눌러서 이런 모습이 나온 걸 아주 잘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하나하나는 뭐냐? 이 하나하나는 가까이서 보면 뭐예요? 이런 은하예요, 은하. 이런 걸 옆에서 찍으면 어때요? 이런 은하예요. 이 은하에는 별이 몇 개가 있어요. 태양 같은 게 뭐, 이거 하나하나가 다 아니죠, 뭐. 그죠? 네? 저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 태양 하나라고 이제 이런 토성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하늘에 되면 이런 별이 몇 개가 보이는 거 하면 천억 개가 보여요. 근데 이 별 하나하나가 은하예요, 은하. 이 하나하나, 요 딱 하나에 들어가면 요것이 은하인데, 여기에 또 별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또 천억 개의 태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 밤하늘에 있는 별의 수가 말이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양 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은하가 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하가 천억 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은하마다 태양이 또 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억 곱하기 천억 하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수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구로부터 광속도로 저쪽부터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별은 여기까지 빛이 도달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사람이 몇 사람 살아요? 한 50억 삽니까? 그죠? 천년 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뭐, 100년 전에는 50억이 아니고 한 10억 있었겠죠, 그죠? 네? 인류가 지금까지 전체 태어났고 죽었던 인류를 다 돼봤자 천억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죽고 저 세상 가면은 이제 사람 하나마다 천억 개 정도 해당이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만큼 엄청난 우주예요. 그죠? 진짜 마지막입니다. 베들레헴 별. 옛날 사람들은 말이죠. 천물을 굉장히 열심히 관찰했어요. 왜? 농사, 씨가 언제 뿌려야 되느냐? 달력이 있어야 알죠. 예? 그러니까 별 보고 알았죠. 그죠? 또는 내가 배를 타고 어디 간다. 여행을 한다. 그거 어떻게 방향을 할 거야? 그 별 보고 알았죠. 달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엄청나게 별을 어느 정권이나 밤하늘의 별은 정권 차원에서 열심히 관찰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별이 있잖아요. 베들레헴 별. 그 믿기가 어려워요. 크리스마스 때 베들레헴 별 아니니까 어때요? 갑자기 가을쯤에 밝은 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밝은 별이 갑자기 동방박사니까 동쪽에서 예루살렘 서쪽으로 온다 해요. 2, 3개월은. 오다가 크리스마스 때쯤에 멈춰요. 여기서 없어져요. 이게 베들레헴 별이에요. 그죠? 글쎄요? 그는 여기서 나타나요. 이게 수개월 동안 이도 이동해요. 여기서 멈춰요. 이게 베들레헴 별이에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후보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별이 탄생하거나 별이 없어질 때 갑자기 밝아진대요. 그런 별이 있어요. 또는 별똥별 같은 거는 혜성은 쭉 움직이잖아요.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별이 태어나고 없어질 때는 밝아지긴 하지만 가만히 있지,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럼 혜성 같은
거는 이거는 움직이긴 해요. 그러나 머무르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마지막 남은 것은 행성의 행성, 수금지와 수소, 뭐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는 이게 가운데가 태양이고 이게 지구고 이게 수성, 금, 수금지 하면은 지구도 돌고 이거 돌지만 지구에서 볼 때 이 빨간 별은 어떻게 보일까요? 지구에서 볼 때 빨간 별은 동에서 서로 갔다 멈췄다가 서에서 동으로 갔다 멈췄다가 이렇게 이동하고 멈추고 이동하고 멈추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최승원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나온 교수가 있어요. 이 양반이 혹시 계산을 해봤더니 예수 태어난 그 즈음에 요 세 개의 별이 중첩을 해서 동에서 서로 움직인 거예요. 늦여름에 세 별이 중첩을 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선 크리스마스 때쯤에 세 별이 헤어졌어요. 이 교수는 제 바로 위층에 살아요. 매일 봐요. 우리 원주리 교회 아주 신자신 집사님이십니다. 이 양반이 한국을 해가지고 이걸 미국에다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 발표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선 요한 이 케플러라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케플러 그 사람이 똑같은 걸 계산해서 벌써 몇백 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플러스 이 이집트나 이란이나 이 시바 이런 데 별자리를 관측하는 기록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베데스다의 별이 말이죠. 물론 예수가 BC 7년에 태어나느냐 4년에 태어나느냐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도 정확하게 33세대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시면은 우리의 과학이 유한하고 우리의 상상력이 유한할 뿐이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구절은 한 글자도 틀림이 없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강의가 되기를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과 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진실인 것을 저희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건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창조과학의 많은 숨은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하늘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